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?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원유와 가스관을 잠그거나 조이는 겁니다.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와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상희 기자입니다. 우리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본부장은 베이징에서 중국 측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. 이와 함께 대치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. 특히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 군사훈련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 임 본부장은 또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나서야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미국은 효과적인 대북 압박을 위해 중국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. I think it's fair to say that without China, North Korea would collapse. Therefore, I think it is important for us to work with China. And I think China has indicated its willingness to work with us. 특히 지난달 중순 캐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이 대북 에너지 지원을 4분의 1 가량 줄였다는 보도가 나와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중국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 2094호 결의를 엄격하게 집행하라는 공문을 산하 기관에 내려보내 북한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. 해마다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의 에너지 지원마저 끊긴다면 김정은 체제가 느끼는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.